저 많이 성장했어요. 네, 저요. 하트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진짜 짱 늦잠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12시에 일어났나? 거의. 그리고 지금 몇 시지? 1시 50분. 어? 아 진짜 나 한 지금 체감 3시였는데 어? 어? 일찍 노는 느낌이야. 예. 오늘의 OOTD. 원래 이렇게 반팔만 입으려고 했는데 추워가지고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오빠의 니트를 좀 뺏었습니다. 이거 귀에서 받은 에코백인데 진짜 잘 들고 다녀요. 글리브 마켓입니다. 주말에만 열리는 마켓이라고 하네요. 이런 느낌. 주말 되니까 딱 날씨가 좋아져. 완전. 이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 길도 너무 예쁘다. 어제 갔던 그 길 같아. 외국 느낌. 외국 느낌. 아니 어제 흐렸을 때도 좋다 생각했는데 맑으니까 또 좋네. 카드를 받는 곳이 많아요. 이렇게 로켓이라고 적혀있죠. 저희는 지금 타코를 먹으러 왔습니다. 타코 너무 기대돼요. 뭐 원래 타코 엄청 좋아하는데 와가지고 타코 먹으니까 너무 설렌다. 갑자기 비가 와요. 무슨 일이야? 방금 전까지 봄이라고 좋아했는데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지 않았어? 전혀 없었어. 맛있겠다. 맛있지? 감자튀김인데. 식전 영양제를 못 먹었다. 우리 합심할까? 예! 그리고 오빠. 진짜 맛있어. 와,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았어? 천재신지. 멕시코는 안 가고 싶어. 오빠가 그때 엄청 무섭다고 했잖아. 오빠 회사에서 멕시코 갔다 온 사람이 있었는데 출장 때문에 그냥 공항 내리자마자 가방부터 다 털렸대요. 총을 들이밀어가지고. 내리자마자 거의 다 하고 마지막에. 아 집에 가는 게? 오마이갓. 자료 다 쌓았는데. 어머 매거진 구독자이신가 봐요. 반가워요. 두 번째 오게 된 마켓은 공장 안에 있는 마켓이라고 합니다. 5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네요. 어머 5시까지라고 했는데 다 닫혀있네요. 와우. 저희는 스타벅스 가려고요. 아 여러분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아까 그냥 걸치던 남편 니트를 입어버렸어요. 여기는 여름이 오고 있는데 꽃샘추위인가봐요. 아마 한국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제 확 겨울이 오는 느낌.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야죠. 10월부터 크리스마스 캐럴 듣는 분 계시나요? 전혀. 어머 나 이렇게 걸어왔었어? 완전 이상하게 걸어왔었어. 아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 계시려나? 저는 화장실 갈 때 바지 밑단을 항상 접거든요. 바지가 화장실 바닥에 끌리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접는데 오마이갓. 아 점심 먹고 나오는 길에 모든 사진에 이렇게 바로 밑단이 접혀있었어. 심지어 예쁘게 접은 것도 아니고 진짜. 와 예쁘다. 갑자기 힘이 나는데 또 제가 방금 전까지 카페에서 아 사고 싶은 하이라이터가 있는데 못 사가지고 구독자님이랑 DM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님 하이라이터 사셨어요? 어디요? 어디에 파나요? 이러면서 아 막 열띤 대화를 하다가 야경을 보러 가야 돼가지고 나왔는데 아 품절된 것 같아요. 어떡하냐. 너무 사고 싶은데. 진짜 예쁘다. 정구가
크게 똥똥 있으니까 되게 또 정부? 전국 아 뭐라고 들었어? 아 정부 정부 호주 정부 얘기하는 줄 알고 정부 아 큰 그림을 볼 줄 안다 이 생각했네 정부가 잘 해놨다 계획한 옷 안에 계획하지 않은 옷들을 입어가지고 옷은 좀 이상하지만 풍경이 엄청 예쁘죠? 우와 예쁘다 진짜 빨리 오! 이렇게 불이 켜지면 밤이라는 뜻이라고 아 그래? 밤이니까 켜준 거잖아 밤 되기 전에 가야 된다 아, 알겠어 빨리 가보자 어떡해 해가 또 빨리 지네 우리가 늦었지 해가 빨리 진 거야 어머 유무진 갑자기 비가 와서 양산을 썼어요 진짜 양산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럴 때 보부상인 내 자신에 취한다 여기 엄청 핫한 곳인데 과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볼게요 1시간 웨이팅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선 웨이팅은 한다고는 했는데 다른 곳 갈 곳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이 자리 되게 초대하는 자리 같다고 하는데 진짜 초대한 자리 같아요 저희 되게 주인공 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초대한 것 같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 주인공 자리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얇은 파스타면을 좋아해가지고 해봤습니다 문어 요리입니다 역시 문어는 감자와 함께 이렇게 플레이팅이 되네요 콜드플라워 왜? 사진 한국에서 우리 이모가 칼리도라고 이야기하는 콜리플라워 얼추 맞으셔 왜? 칼리도가 왜 콜리플라워야? 콜리 칼리요 콜을 바른 맛 근데 매워 이게 뭐지? 크림치즈가 들어갔는데 매워요 살짝 짜긴 짱은 맞아 그래서 덜 짜게 달라고 했어요 아 하나 더 주문했거든요 여기가 양이 많지도 않고 좀 적은 편이기도 해서 파스타 하나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금 조금만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먹고 있는 게 짜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을까봐 아니 좋은데 다음 거는 그냥 소금 조금만 넣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짜긴 짜요 추가로 시킨 소금이 덜 들어간 파스타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라면 볶음 같죠? 라면 볶음 이거지 시장의 음식이 살짝씩 좀 짠 것 같긴 하거든요 와 이거야 서울보다 조금 더 비싼 느낌인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추천 와 이렇게 밖에 늦게 다니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호주 와가지고 어? 오빠 내가 그럴까 아니 손목이 허전해 손목이 허전한데? 하트 빌린 말하는 거야? 뭔 소리야 뭐 저건 뭐 하는 곳인데? 저거 2억짜리야 아 그래? 아 더 필요해 손목이 너무 가벼워서 어떡해 예 yeah, 오빠 야, 진짜 나 이게 야, 너무 가방이 필요해 오빠 가방 좀 필요해 나 에코백인데 사은품 에펙세이프 나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사은품이었어요? 나 사은품이야 공짜 아, 산 거 아니었어? 아니야 오빠 오빠 아 그래 여기를 좀 봐봐 아 여기 봐봐 여기 봐보라고 아니 어디 악착같이 안 보네 진짜 아 저걸 보고 있는 거야 저 앞에 거? 디올? 오빠 여기 무슨 거리길래 이런 게 많은 거야? 무슨 거리네 무슨 거리길래 이런 게 아, 밤에 다니지 말라는 게 이런 거 때문에 오늘 일정도 끝 안녕 여러분 지금 시각은 4시 오늘 여행 역대급 늦게 나가는 날입니다 여태 일하고 이젠
점심 겸 저녁 먹으려고요. 확실히 일요일에는 문 닫는 곳이 너무 많아서 밥 먹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너무 좋네요. 나오니까. 일할 때는 또 일하는 게 너무 좋다가도 나오면은 나와서 너무 좋네요. 왜 좀 더 빨리 나올 걸 하는 후회도 되고. 근데 또 놀고 있으면은 아, 일해야 되는데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여기는 일본 라멘 프랜차이즈집이라고 합니다. 입구도 라멘과 가라아케 교자 잘 먹겠습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나도. 맛있다. 오페라를 보러 왔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생각보다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요. 요거. 그레이스 킴. 피아니스트가 한국 사람인가 봐. 김 씨. 영상이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외국인들 엄청 드레스업 하고 온 사람도 있고, 진짜, 아예 드레스를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진짜 또 감동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가수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네 명이서 하는데 그 중에 테너가 되게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테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피아노를 90분 동안, 아 인터미션 포함하면은 90분인데 anyway 아무튼 90분 동안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도 한국인이었어요. 진짜 인데 제가 색소폰을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냥 알아본 적만 있다는 TMI. 저는 색소폰 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여러분은 어떤 음악 소리를 좋아하나요? 아니 음악 소리가 아니라 어떤 악기 소리를 좋아하나요? 오늘 하루도 알차게 안녕! 아니 알차게 뭐하지? 끝! 여러분 이 숙소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아니 체크아웃 하는 날이에요. 아쉬워라. 정말 이 숙소 덕분에 열일을 할 수 있었답니다. 고마워. 마지막 날은 역시 후다닥이라서 메이크업도 제대로 못했어요. 안녕. 여러분 알고 보니 우리 숙소가 뷰가 엄청 좋은 곳이더라고요. 이쪽 뷰가 그 오페라 뷰랑 하버브릿지 뷰를 볼 수 있는 쪽인데 그 중에서 가운데 완전 럭키키잖아. 여러분 저희의 두 번째 숙소입니다. 메리톤 호텔. 여기를 예약한 이유는 레지던스 룸이라고 하죠. 주방이 같이 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엄청 반짝반짝하죠. 와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 피내내는구만. 여기 되게 유명한 아시안 푸드점인데 좀 짜다는 후기가 많아가지고 덜 짜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예 그 양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소금에서 넣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봐야지. 혓바닥 한번 아파봐야겠다. 랍스타 누들이라는 건데 한국에서도 안 먹어보고 여기서 도전을 해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외국에는 아침마 문화가 없겠죠? 아 나 오늘 조심해야 돼.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맛있다잉. 뭐야? 여러분 이렇게 시켰는데 진짜 너무 맛있네요. 목구멍 열고 먹을 거예요. 저희가 먹은 메뉴입니다. 완전 추천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기 직원 엄청 귀여워요.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뒤에 할머니도 엄청 귀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사회 초년생의 느낌이랄까? 진짜 얼굴도 귀엽게 생겼고 목소리도 귀엽고 지혜. 온도 딱 좋고요. 여기는 QVB 안에 있는 카페예요. 아 G층, 1층 그라운드. 그라운드.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땅. 나는 바다. 오늘은 제가 시세이브 매장을 한번 가보려고요.
헌터 샤퍼 에디션 하이라이터 사러. 그건 내 거던데 못 가졌어. 처음 보는 브랜드가 진짜 많아요. 너무 신기하고. 근데 왜 여기서 전 냄새가 나지? 전을 구운 냄새 나나요?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전 구운 냄새. 오늘 너무 민낯으로 왔는데 이렇게 메이크업 샵이 있으니까 조금 힘이 없다. 와 진짜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컬러 진짜 많죠? 이럴 때를 위해서 물티슈는 필수. 원영이 블러셔라서 사보고 싶은데 내가 바를 수는 없을 것 같네. 쿨톤 컬러. 아 귀여워. 블러쉬에서 블러셔를 샀습니다. 이거 펌킨 컬러 예쁠 것 같아요. 와 3층은 향수존이네요. 와우. 여러분 이번에 메종 프란시스카점에서 새로 나온 아픔 향이 있는지 보러 왔는데 찾았어요. 이거 오 되게 고급스러운 바디 로션에서 나는 향인데 향을 해봐서 너무 좋네요. 진짜 궁금했는데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블러셔 덕후답게 블러셔를 하나 사십니다. 귀엽죠? 저 몰랐는데 여기 안에서 2시간 반 있었대요. 남편이 카운팅을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마이갓 아파트잖아. 냉장고가 있고요. 이거 누가 두고 갔나?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식세기인가? 와, 주방 도구들. 와, 주방 도구들. 와! 오호! 제가 고무장갑 가져오기 너무 잘했죠? 고무장갑 빼고 다 있어요, 지금. 오븐기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숙소에는 짜란!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요. 제가 세제를 안 챙겨왔는데 세제도 있고요. 창문이 없어요. 뻥뷰. 엄청 유명한 피자집에 왔어요. 웨이팅을 살짝 하긴 했는데 매장이 엄청 넓어가지고 금방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마리게리타 피자. 와 여러분 립 사이즈 보세요. 엄청나죠? 여러분 저희 남편은 꼭 뼈든 고기든 뭐든 이렇게 주는 성격이 있어요. 이 C라인을 다 맞춰가지고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진짜 웃긴 거 말해줄까요? 지금 방금 피자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계산을 하는 중에 직원분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트래블월렛 우리 카드 트래블월렛 가리키면서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한국인이라고 너희는 왜 다 이 카드만 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이에서는 유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사라네 사라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네가 뭐지 했더니 설마 제가 그래서 사랑해요? 라고 하니까 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반말을 존댓말로 알려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애매한 거는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지. 그리고 직구로 사던 건데 바로 구입할 수 있길래 선물하려고 샀어요. 이건 리베나 1인후버. 이런 미니어처 사이즈가 필요해가지고 안 필요한데 샀어요. 결제해주세요. 와, 시드니의 밤입니다. 선물할 거 바리바리. 시드니에서 일곱째 날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9시. 한번 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점심으로 먹으러 온 덮밥집 고파라는 곳입니다. 일식 덮밥집이에요.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와규, 돈가스, 그리고 카레를 따로 시켰어요. 해초 샐러드. 해초의 맛 대박. 여기 동부리집 앞에 있는 커피집인데 평점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막 줄 서서 먹고. 와, 여러분 너무 좋네요. 햇볕 아래 있으니까. 제가 원래 해를 어떻게 해서든 피하잖아요. 근데 아까 저 덮밥집이 약간 그늘진 곳이었는데 그늘지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바로 이 해 아래 좀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해는 뒤통수를 치고 있고요. 아, 너무 좋네요. 따뜻하니. 나 우리 점심 영양제 안 먹었다. 이따 보자. 어? 단답이에요. 나 입술 색깔 있어? 우리 자리 너무 잘 잡은 것 같은데. 날씨 봐, 날씨. 저 어제가 제일 쌌던 탑카야트. 이제 못 가. 이제 못 가. 너무 비싸. 물론 어제도 못 갔지만. 미안, 나 봐, 나 봐봐. 지금 하버브릿지 뷰에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1달러의 행복. 내리면 또 얼마 결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탔을 때까지는 1달러였거든요. 1달러에 20분 동안 약간 유람선 투어한 느낌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머, 1달러에 이렇게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된다고? 없어. 그냥 바로 나가는 곳인데? 대박. 날씨가 너무 좋지만 양산은 써야 돼요. 양산 써서 좋다. 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해를 가리는 거라 너무 좋다. 여기를 왔습니다. 멜리. 외국에서 버스도 타고 저 많이 성장했어요. 보달달. 다리 떨고 있어. 보달달. 저희가 여태까지 여기 있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와, 엄청 시원하죠? 이 뻥뷰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뻥 뚫리길. 진짜 뽀송뽀송해 바람이. 날아가실 것 같은데. 너도 저런 패러글라이딩 하고 싶다. 아, 하러 갈래? 엔리미치. 엔리미치.
머리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 이제 시티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와, 나이트 타이밍 4분 뒤에 옵니다. 드디어 오크베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에 생겼는데 호주에 와서 먼저 먹고 한국에서 먹으려고 아껴뒀거든요. 드디어 먹어보네요. 너무 기대돼요. 어떤 맛일까? 오, 맛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토핑 많이 안 넣어도 되겠어. 토핑 하나하나가 존재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든 조합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한국에서 자주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동네는 없고 현대백화점에 있거든요. 현대백화점 가면 먹어야겠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여러분 오늘은 떡볶이를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려고요. 신전. 신전에 왔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도 신전 떡볶이 파거든요. 이 밀떡을 좋아해서. 엄마가 쌀떡으로 진짜 엄청 많이 떡볶이를 해주셨어요. 쌀떡이 질려가지고 이제 저는 밀떡파입니다. 저는 모든 음식을 질릴 동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쌀떡볶이는 아니 쌀떡은 그냥 후회 없이 먹었어요. 진짜 원래 한식 먹고 싶진 않았는데 갑자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진 거예요. 아 이게 먹고 싶어진 건가? 그래서 떡볶이 사면서 김밥도 사면서 라면도 사면서 뭔 일이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준비를 다 마쳤고 2시 40분쯤 됐습니다. 근데 왜 안 나가고 이렇게 앉아있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곧 있으면 알라딘 티켓이 오픈이 돼요. 그래서 티켓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이 데이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많은 빠른 데이터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와이파이, 호텔 와이파이를 통해서 티켓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성공할 수 있겠죠? 아 여러분 대참패했어요. 이게 외국 서버로 하니까 아 안 그래도 한국 서버 해도 힘든데 외국 서버로 하니까 진짜 더 힘드네요. 우리나라 진짜 빠르다. 여기 어제 저녁에 오고 싶었던 곳인데 완전 풀 예약되어 있어가지고 못 왔거든요. 오늘 점심 애매한 3시 때 오니까 먹을 수 있네요. 아 피곤한가? 왜 이렇게 눈에 아이팩이 생기죠? 다크서클도 좀 진해 보여. 같은 베이스인데 한국 가면은 단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래요? 좋아요. 저는 절식이랑 단식하는 거를 좀 즐겨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대박이야? 더 먹을까? 먹구리. 여기가 4.8이라고? 미쳤다. 진짜 이유가 있다. 이것저것 좀 선물을 산다고 시드니 면세점을 갔는데 거기 거의 80-90%가 한국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입 좀 뗐습니다. 오랜만에 말 좀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날의 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야경. 와, 카메라에 생각보다 잘 담기네. 오늘 저녁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아까 거의 3시 반, 4시 때 점심을 먹다 보니까 저녁이 먹기 너무 애매해가지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숙소에 왔고요. 이거 좀 짐 좀 두고 아이스크림 사러 마트 가려고요. 여러분 마트에서 아이크림이랑 과자랑 아이스크림이시면 나 뭐라 그랬어? 아이크림. 대단해. 아주 대단해. 나 진짜 뭐가 되는지 몰랐어. 대단해. 아이크림 아니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랑 이거 커피 사와서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블랙전 뭐지? 흑백요리사. 아, 흑백요리사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노는 게 최고네요.
여러분 거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은 비행기를 좀 일찍 타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 진짜 아니 택시기사님이 한국에 놀러 가신대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엄청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듣기만 듣고 오빠 이렇게 말해줘 저렇게 말해줘 이러면서 대화를 와 올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왔는데 진짜 보기 잘했네. 와 너무 예쁘다. 이곳을 천천히 그렇게 마주한 게 아니라 기사님이랑 보톡스 이야기하고 서울 신라 호텔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엄청 또 좋네요. 이래나 저래나 좋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완전 시원해. 찰랑찰랑한 나의 옷결이 어때? 깔치 같아? 배고파. 밥 내놔. 저만큼 들어갔는데 아니 그렇네? 둘이 안 깊어요. 저만큼이나 들어갔는데 아직 다리야. 그래서 여기 좋은가 봐요. 한식이 먹고 싶은 건 아니지만 국물이 먹고 싶어요. 매콤하고 얼큰한 거. 흑백 요리사를 봤는데 짬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짬뽕 먹고 싶어요. 없다. 없다? 이들은 짬뽕의 맛도 모르고 어떡하나. 와 너무 예뻐. 오른쪽 본다이비치에 국물 요리가 먹고 싶다면 여기 오세요. 상점이 좋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분짜인데 여기서는 샐러드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부터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 여러분 여기서 롤은 드세요. 아 롤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안에 당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엄청 얇고 퉁글퉁글하고 막 아우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게 생겼어. 저희가 아까 이렇게 걸어 내려왔거든요. 아 진짜 이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여러분 저번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선셋을 좀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선셋을 다시 한번 보려고요. 아 오늘 완전 잘 보이겠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하트 만들고 있어요. 아 진짜 하늘을 도화지 삼았네. 태양권의 스펠링이 아니라 중국 이름이 아닐까. 그래서 추측인데 돈 많은 중국인이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저녁은 중국집에 왔어요. 이 중국집은 한국인이 하는 중국집입니다. 그거 아시죠? 중국 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음식은 한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인이 퓨전해서 만든 게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너무 맛있다. 우리가 갔다 온 중에 실패한 곳이 한 곳도 없네. 맛있지? 여러분 마지막 밤입니다. 물 짜서 집에 들어가는 길. 너무 행복했어요. 힘내세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 와, 여러분 제 피부 광이. 가자. 아.